오랜만에 가방을 만들어 볼까 하고 원단들을 좀 찾아봤는데, 제가 해놓고도 기억 못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쁘죠? 이게 핸드스티치 같죠? 이게 머신자수예요. 제가 번이나 머신을 샀을 때 자수 연습한다고 그때 디지타이징 해서 한 건데, 그땐 이걸 어떻게 했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 보니까, 찾아보니까, 머신 스티치인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됐네요. 머신인 거 느낌 나는 데가 이런 거? 이런 부분, 실 연결된 거에서는 좀 머신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꼭 핸드 같지 않아요? 짠, 이게 이렇게 돌려보면 그렇습니다. 머신 스티치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요즘 판매하는 그 찐넷심지 있죠? 원래는 정식 이름은 페어 어웨이 스테빌라이저라고 합니다. 찢는 자수심지. 머신 자수 같은 거할때 뒤에 대서 천이 울지 않게 하는 역할인데, 이게 이렇게 뜯으면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얇은 원단이나 인형옷 바느질 할 때도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리자. 십자수. 이것도 손으로 놓은 것 같지만 머신입니다.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이 십자수 올 보이시죠? 근데 이게 머신이에요. 손으로 하려면 이걸 일일이 십자를 다 도안을 그리고 린넨에다가 하던가, 아니면 녹아 없어지는 심지 같은 거를 사용해서 수를 놓던가 해야 되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죠. 아이다가 아닌 데다가 십자수를 놓는다는 게. 근데 머신 자수로 하면 이런 것도 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짠, 머신이죠. 뒤에 심지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뒷면도 깨끗하게 잘했네. 이거는 한색이라 그래요. 아까 그거는 색이 여러 개라 뒷면이 좀 지저분하죠. 그래도 이것도 색을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고, 색을 많이 쓰면 뒷면이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또 십자수는 일단 한 톤으로 했기 때문에 십자수도 여러 색 들어가는 스티치는 머신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고, 뭐 레드웍 이런 거나 아니면 이런 십자수 이니셜 이런 모노그램 이런 거는 머신으로 했을 때 효과가 정말 잘 나오는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는 아직 미정이고요. 가방을 할까 하고 지금 원단들을 좀 찾아보기는 했는데,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지. 근데 찾아보면서 느끼는 건 역시 옛날 원단이 예쁘구나. 완성 영상 들고 다시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